아, 여기 와야 돼, 진짜. 태하 향목 관광 모노레일 타러 왔습니다. 울릉도 여행 중꼭 와봐야 할곳중한 곳입니다. 모노레일에서 보는 풍경은 평범합니다. 태하 등대 쪽으로 10여 분 걸어갑니다. 동백꽃 필 때 오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동백나무들이 엄청 굵고 여수에서도 이렇게 안 굵었던 것 같은데.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엉켜붙어 자란 동남동녀 연리지입니다. 꽃이 펴봐야 할 것 같은데. 후박나무하고 동백나무. 여기는 얼마나 남았나 거리를 안 써놔서 조금 애매하네요. 전망대에 왔습니다. 어, 유리가 아니네. 뚫려 있네. 어? 유리인 줄 알았는데. 그러게, 난 유리 아니었던 것 같아. 그때도. 유리가 너무 지저분한데. 어, 조심해. 어, 대풍감. 진짜 멋있다, 여기. 좀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1 전망대인가? 400m 가면 된대. 전망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였네요. 와, 진짜 여기서 봤었어야 되나봐요. 여기가 1 전망대. 야, 저 위에서 보는 거랑은 뭐 완전 아, 여기 와야 돼, 진짜. 저 위에 조금만 더 가면 또 전망대 하나 더 있어. 와, 진짜 좋다. 바로 위에 전망대 하나 더 있어서요. 거기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야, 바다. 여기서는 대풍감만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멋있다. 태하 향토굴 쪽으로 가봅니다.
이쪽으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나 봐. 해안산책로 철계단이 있습니다. 저쪽에 나무데크가 쭉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바위 내려가나 봐. 제주도 기분인데? 여기도 꽤 기네. 저쪽 모노레일 타는데 근처까지 왔네요. 모노레일 타고 올라갔다가 저쪽 전망대 쪽으로 가서 해안 산책길로 한 1시간 반 정도? 걷는 거 좋아하신다면 이쪽 길 강력 추천합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주변에 있는 남서 일몰 전망대를 같이 들리는 걸 추천합니다. 이 아래만 황토색인데?